예, 이제 글 읽기, 이제 글을 썼으니까 글을 읽고 삭제하고 이제 수정하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가 좀더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글을 이제, 자, 어디 보자. 여기를 클릭했을 때, 요, 지금 요 게시글에 맞는 이게 떠야겠죠? 먼저, 자,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여기에다가 이제, 예, 요거. 요게 지금 아이디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죠, 요거. 자, index.html에서, 자, 어디 보자. 요 타이틀에다가 이 지금 링크 거는 거 있죠? 이거를 바꿔줘야겠죠? url board.read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id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지 잠시만요. 지금 아까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아까의 그 아까 제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예아 멘탈이 강한 편인데 지금 방송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예 보드 리드에다 이렇게 해주면은 파라미터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URL 만들어 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링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뜨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은 핫 리더드가 지금 잠깐 되는 중입니다. 가지고 자, 이제 클릭을 해 볼까요? 자, 게시글 번호 1번 떴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바꿔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굳이 제가 뭐 널 생각이 없, 그니까, 널 생각이라기보다는, 자, 글 읽기를 이제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거 뭐냐, 새로운 그 게시글을 읽어가지고 그 객체를 전달해주면 되겠죠? 자, 어디 보자. 잠시만요. 자, 글을 로드해주는, 이제, 글을 로드해주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라우팅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그냥 뭐 뻔한 건데, 예, 로드 보드 이제 게시판을 하나 읽어오는데 아이디 하나로 읽어오는 것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64 해줄까? 그냥 되게 64니까 인트 64 해주겠습니다. 인트로 해줘도 되고, 제가, 어쨌든. 자, 트랜잭션에서 get을 해줍니다. get을 해주는데, 그, 보드로 해주는 거고, 이제 아이디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가지고,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은 또 패닉이 빠지게 되고, 에러가, 그니까,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니까, 게시글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또 이제 닐이 빠지게 되는 거겠죠. 그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돌려주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있을 경우에는 모델을 돌려주게 됩니다. 원래 사실 이게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게시판이거든요. 예. B 보드의 그니까 약자. 원래 이거 딴 소스 훔쳐왔던 거라서. 예, 어쨌든 로드 보드 바이 아이디를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자, 요게 돌려주는 값은 모델.보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선언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티클 뭘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했더라. 아티클로 했구나.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을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리드를 좀더 고치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이 리드.html을 좀 바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허허허. 자, 잠시만요. 디바디 해주시고, 자, 티픈. 오, 좋은데? 예, 제가 일단 복붙을 하고요. 예, 요거는 지금
수정 삭제는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아티클에 있는 거에서 자 타이틀 제목 작성자 요거 작성일은 잠깐만요 생략할게요. 작성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잘 돼야 될 텐데를 아잘 돼야 될 텐데 정말 또 왜 이래 이거 아 됐다 예. 잘 돼야 될 텐데 아아아 뭔지 압니다 예. 요거를 잘 돼야 될 텐데는 보드점 여기죠 예. 요거를 붙여줘야겠죠 보드 예 됐죠 아, 글읽기도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삭제 한번 할까요? 삭제. 삭제도 이제 바로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삭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에서, 어디 보자. 아, 왜 이렇게 많아. 삭제. 예, 제가 그걸, 이거를, 아, 그 레스트로 한번 하려고 알아봤는 꽤한 몇십 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예, 그 좋은 방법 있으시면은 레벨에서는 아직 레스트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예, 좋은 방법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게시판 처음, 게시판 처음. 보드점 읽고 삭제하고 삭제 딜리트로 이렇게 가주는 거죠. 보드점 딜리트 자 읽고 글 쓰고 읽고 삭제하고 보드 딜리트 아이디 인트 64 받고 레벨.점 리졸트 해주시고 자, 삭제하기. 삭제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가 이거를 따로 다 미리 다 보시겠지만 정리를 다 해뒀겠죠? c.txn.delete 예, 삭제 해주시고 아이고 요렇게 odls.board로 가셔서 이런 형식을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저도 복붙한 거라서 에러가 있으면은 만약에 패닉 좀예 이렇게 가주시고요 리턴 이제 여기서 그 리다이렉트 해야겠죠 리다이렉트 예 이런 식으로 리다이렉트 해주면은 삭제가 될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요 아 돼야 될 텐데 아 액션 딜리트 아못 찾겠다고 자 됐지 자 여기서 이제 삭제가 아직 연결 안 됐네요 자 요거 딜리트를 자 삭제해서 이제 URL URL 보드 딜리트 점 하고 아이디 아리클 점 아이디 예 이런 식으로 해주면 삭제가 뜨겠죠 이제 아티클리 아티클 아이디 예 삭제가 떴죠 이제 삭제 연결하면은 게시글이 없다고 이제 뜨는 거죠. 글쓰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송됐고 이제 읽고 삭제 예 읽고 삭제하는 것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고민이 드실 거예요. 왜 잠시만요.
왜 내용을 하면은 이제 날짜가 지금 왜 날짜가 날짜 입력 안 했을까? 자, 여기서 뭔가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예. 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예제를 지금 거진 복붙한 수준이어가지고요. 예. 페이징. 예제를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조금씩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날짜를 한번 넣어보긴 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어떻게 넣냐면은, 자, 먼저 할 것은 여기에다가 board.go에다가 날짜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자, 어구. 데이, 라이트, str은 스트링이고, 여기가 트랜스, 이거는 데이 라이트 타임에서 타임입니다. 예. 자, 이걸 왜 하냐면은 GORP에서 이상하게 GORP인지 C 잘못 고랭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타임을 그대로 넣는 거 되긴 됩니다. 근데 타임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변환시키는데 자꾸 뭔가 에러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렇게 야 이런 이런 뭐 근데 나쁘지 않은 방법 같긴 같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가지고 일단 그대로 한번 그 예제로 나온 거를 참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선언을 해주는데 SQL 포맷을 한번 이런 식으로 일단 선언을 해주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냥 복붙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프리 인서트라고 그러니까 이 객체 이 구조체가 저장이 되기 전에서 저장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장이 되기 전에 요거를 이제 저장을 아씨 프린트 예. 그러니까 요거를 저장이 되기 전에 이제 지금 시간을 받아서 타임 라이트 str로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요 SQL 포맷대로 요걸 바꾼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스트링 값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건 이따가 트랜짓 속성을 해가지고 요 구조체에서 요거는 저장 안 시키게 해놓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장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풀 인서트고요. 그 다음에 또 받을 때는 이걸 받아가지고 또 타임 형태로 또 바꿔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약간 수정한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예, 받아올 때는, 그러니까 또 이거를 문자열을 이제 파싱을 해줘가지고, 예, 데이라이트에다가 넣어줘서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예제를 참고해서 좀 잠깐 수정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보드랑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 뭐냐 날짜들이 들어가고요. 자, 그 뭐냐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그 GORP였냐 GORP에서 이 초기화 작업을 조금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트랜지언트 이 저장 안 하는 이것들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가지고 잠시만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속성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t.callMap 해가지고 DayWrite 이거를 Transient 해줘서 True로 얘는 저장 안 할래 이렇게 Transient라고 읽나요? 예 이런 식으로 너는 저장 안할 거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면은 얘는 저장을 안 하게 됩니다. 예. JPEG가 그립네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구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요? 이거를 하려면은 다시 그냥 틀어도 되려나? 예. Ident found const found 이건 또 뭐야? Ident
잠시만요. 몬스터 FMT. 보드점포에서 어디갔냐? 어디갔.. 어? 제가 실수했는데? 어디갔지? 이게 왜 이러나 할까? 이런 실수로 자꾸 자, GORP를 여기다가 이제 또 넣어주라는 얘기네요. 예. GORP까지 거 넣어주죠. GORP를 여기다가. 이게 되게 이렇게 꼼꼼해지게 됩니다. 예. 고랭의 좋은 점이죠. 나쁜 점이죠. 사람이 되게 꼼꼼해지게 됩니다. 예. 왠지 다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를 다 시켜서 탭을 지금 이걸 못 읽어오는 것 같은, 지금 못 읽으니까. 삭제하고. 예, 다시 한번 레벨을 켜서 되라, 제발 되라. 잘 돼야 될 텐데 여기서 일어나면 다 이거 다시 껐다 켜야 될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리셋하면은 이렇게 데이라이트 STR 생긴 거 보이시죠? 글쓰기 해주시면은 예. 날짜. 잠시만요. 자, 이제 인덱스에서 날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짜 바꿔줄게요. 여기를 day right였죠? 근데 여기서 day right에서 바로 포맷을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 2015년 01월 05일. 예, 이런 식으로. 요게 참 재밌더라고요. 예, 데이 라이트를 해서 2015년 바로 여기서 이렇게 포매팅을 해준다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포매팅을 해준다는 게참 신선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저한테 신선하더라고요. 예. 뭐야 이거 씨. 뭐야 이거. 2015 50년 왜 50년 어디까지 있어? 2015년 1월 5일인데? 잠시만요. 전화 왔습니다. 예. 지금 날짜가 잘 나오죠? 제가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예. 무엇을 바꿨냐고 하면은, 여기서 포맷만, 제가 아까 2005년 날짜였었는데, 2006년으로 바꿔줬습니다. 잠시만요. 전화 좀 받겠습니다. 일단 마칠게요. 일단 오늘 거는, 아씨. 예, 잠깐, 흐름이 지금 좀 끊겼는데, 예, 일단, 이 정도로 녹화, 일단 중지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삭제까지 됐으니까, 수정 업데이트 하고서, 바로 이어가지고 한번 페이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